이 마을은 1970년대에 완공된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이 수몰된 누비아인들의 마지막 터전입니다. 화려한 빛깔의 집들 중 웰컴이라고 적힌 글자를 보고 들어가 봤는데요. 살람알레쿰. 살람. 할로. 살람알레쿰. 슬그머니 찾아온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 곳곳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보이는데요. 누비아인들의 생활을 직접 그린 거라고 합니다. 아주 멋지네. 색깔도 아주 컬러풀하고요. 역시 이게 아프리카인들의 강렬함이 한눈에 쫙 드러나네요. 아, 이 문이 아주 색깔이 강렬합니다. 집주인 압둘 씨가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와주었는데요. 그는 누비안들의 이집트에서 살아온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누비아인들의 관습과 정서는 수단인들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 생김새와 피부색까지도 딱 닮아 있습니다. 조금 전 집에서 만난 요셉이 보여줄 게 있다며 저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요셉의 집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집에는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이었기에 무슬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저와 거리를 두진 않았습니다. 와, 와, 할머니 이쁘시네. 이야. 할머니가 이틀에 걸쳐서 만드신 레이스 같은데요.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3,000원입니다. 할머니가 손수 만든 작품들을 보여줬는데요. 누비아 사람들에게 수공예품은 선조들의 유산을 되살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검은 게 상징적인데요. 이 지역에 살았던 누바족의 사람들, 이 이집트인 중에 얼굴이 검은 사람으로 유명한 누바인입니다. 누바인. 자, 가만, 가만. 어, 할머니가 또 따라오라 그러네. 자, 할머니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자, 할머니 따라 어디가? 우와, 우와, 오, 악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살아있는 새끼 악어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악어야, 나의 악어입니다. 나의 악어. 와. 과거 누비아의 어부들은 악어를 줄로 묶어 문 앞에 달아놓고 악마의 눈으로부터 보호받는 부족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요셉의 할머니가 전통 베일을 꺼내서 얼굴을 가리는데요. 누비안들의 전통 노래를 부르기 위해 단장을 한 겁니다. 누바인의 전통 흥을 돋구는 후렴구 같아요. 레레 이러니까 뭐든지 붙여갖고 레레 그러는데 저도 막 흥이 나네요. 할머니 레레. 할머니 하와자치가 레레. 누비안 마을이 오면 꼭 가야 할 곳이 있다 해서 요셉을 따라 나섰는데요. 집 옥상에 도착하자 요셉이 강 건너편 거대한 모래산을 가리킵니다. 나일강 서쪽 강변에 귀족들의 무덤, 암굴 분묘군이 보입니다. 요셉이 꼭 가보라고 알려준 장소는 그중 맨 꼭대기, 헤이브의 무덤인데요. 그곳에 가면 평생 잊지 못할 아스완의 멋진 풍광을 만나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처럼 뻑 뚫리는 환한 풍경입니다. 나일강을 품은 이 아스완의 단체 풍광이 정말 시원하게 아스완의 나일강 물줄기는 우간다에서 발원하여 수단을 이어 이집트 남단 아스완으로 흘러듭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나일강입니다. 수천 년 이집트 왕국의 역사를 안고 도도히 흘러온. 아스완 도심에서 벗어나자 다시 사막지대가 펼쳐집니다. 저는 지금 아부신벨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아부신벨은 이집트 최남단의 수단과의 국경과 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눈앞에 아스완 하이댐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바라보면 거대한 아부신벨 신전이 서 있습니다. 67년간 고대 이집트를 통치했던 것으로 알려진 람세스 2세. 그는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며 아부신벨 대신전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부신벨 신전은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 제19 왕조의 왕 람세스 2세의 신전입니다. 바로 이 나일강 앞에 이렇게 거대한 람세스 2세의 4개의 석상이 있는 걸 봐서는 람세스 2세 옛날 강대한 권력욕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람세스 2세 옆에는 호르스 신을 새겨넣었는데요. 이는 호르스 신을 통해 고대 파라오들처럼 자신이 태양의 아들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랍니다. 높이 30m가 넘는 람세스 상들은 신전 전면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잘 보여주는 아부신벨 신전은 한때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바로 이 아스완 하이댐 건설 때문이었죠. 두 개의 신전은 원래 60m 아래 있었는데 정육면체로 각을 떠서 60m 위로 올리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공사기간은 1964년부터 68년까지 5년간에 걸친 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수몰 위기에 처한 아부신벨은 결국 유네스코에 의해서 통째로 옮겨졌고 이곳에서 재탄생되었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 대신전에서 50m 떨어진 소신전은 같은 높이의 입상 6개가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신전은 람세스 2세가 왕비 네페르트 아레를 위해서 만든 암골 신전입니다. 이 앞쪽에 네 채의 람세스 2세와 네페르트 아리의 두 개의 거체가 굉장히 압권으로 다가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다른 왕비의 석상들은 파라오의 무릎 아래 크기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파라오와 왕비의 석상이 똑같은 크기로 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천여 년이 흐른 지금도 저 나일강을 바라보며 이집트인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집트 최남단 아부신벨에서 다시 나일강을 따라 되돌아갑니다. 이집트 나일강 남부의 작은 마을, 생명의 땅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곳에는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이곳에서 1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오스만 씨. 직접 키운 농작물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당나귀도 주고 말도 먹일 먹이고요. 아, 이거는 먹는다고. 헬가 한마르다. 자르딜. 살았다. 자르딜. 살았다. 평생 처음 먹어보는 분인데요. 맛있습니다. 우와. 이 마을의 농부들은 풍족한 땅의 기운 덕분에 식재료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작물을 키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날강에서 농사를 짓는 오스만 씨의 농장은요,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나무들도 오스만 씨가 키우고 있는 과일 나무인데요. 와,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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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지 발라. 어, 야야야. 아, 너 그로 이 발라. 와. 이 오스만하고 이 숲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여기가 이집트인지 정글인지 아프리카인지 아시아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야.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너머에 대규모 농사를 가능하게 했던 비법이 있었는데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개울물 같지만 자세히 보면 소용돌이치는 물줄기가 보입니다. 이야, 지금 나일강 물이 이렇게 이 구멍으로 흘러들어가서요. 빠져나간 물이 바로 저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 수로는 오스만 씨가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나일강의 물을 퍼올려 농장 퍼스로 흘러가도록 지하 수로를 만든 겁니다. 닐 하디야 민 인드 랍나. 농장에 만들어져 있던 지하수로를 따라가 보니 시원한 날강이 펼쳐집니다. 오스만 씨가 날강에 오니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 날강이 생명의 땅이라 불리는 바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푸르른 생명들이, 그리고 이 초원에 있는 소와 당나귀들이 이곳 나일강의 축복으로 인하여 모두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막을 숲으로 바꾼 기적, 이집트, 그리고 나일강의 사람들. 평화로운 삶 속에 미소를 잃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생명력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